부평택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나갈 겁니다. 나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좀 빠른데요? 풀박스 속도를 보겠습니다. 풀박스 속도 여기 나오겠죠? 어? 94 하나 되네. 하이패스는 30으로 가로되어 있는데 갑니다. 94, 92, 3차로에 뜬 차가 2차로, 왜 1차로까지 대각선 들어왔고 욕 나오죠. 욕 나와.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80대 20 얘기한답니다. 우리 보험사가 이분은 제가 과속한 건 잘못됐지만 하이패스 다 열려있는데 여기도 하이패스 근데 왜 3차로에서 1차로 들어온대요? 다 열려 있었대요. 막힌 데 없었대요. 폐쇄된 데가 없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차로는 폐쇄돼서 통과 못하나요? 아니요. 하이패스 1차로 3차로까지 모두 다 통행 가능했습니다. 모두 다 통행 가능했는데 왜? 불박쪽 골탕 먹이려고? 아, 왜 거기서 들어와? 3차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자, 3차로에서 왜? 대각선으로 으악 80대 20은 받아들이자. 아니다. 과속에 대해서 벌점과범 지금 별도로 하고 과실은 100대 빵이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투표 시작. 100대 빵이다가 90%, 8대 2면 받아들이자가 10%, 하이패스건 30, 이것도 20 초과하면은 속도 위반 사고로 처벌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저거 도로공사에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속도 위반 제한 보지 않는다라고 몇 년 전에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경찰청에서 설치한 이제 했나 봐요. 일괄적으로. 그래서 고속도로 순찰대 거기서는 저거 위반하면은 속도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라고 한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경찰에 접수되면 상대는 위험한 대각선 변경, 블박차는 속도 위반, 상대는 종합보험 처리를 끝나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끝나고 불박차는 속도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쪽은 일반과실, 당신은 12대 중과실, 중과실이 더 나빠, 당신이 가해 차량이야. 이래 될 위험성도 있죠. 그래서 이거 8대 2라고 한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저 대각선 이때 속도 줄이고 저기 한 칸만 올까요? 두 칸 올지도 모르잖아요. 빡! 미리 속도를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리고 이 차는 블박차가 오는 걸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아 멀리 있으니까 시속 30에 천천히 오겠지 그랬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고 지금이 83이네요. 지금도요. 삐딱선에 대비를 했었어야죠. 백대빵 대기 만만치 않습니다. 꼬투리 잡힐 게 하나도 없을 때 백대빵인데요. 만일 시속 100km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들었던 백대빵이죠. 근데 여기 하이패스 구간 이미 30구간이에요. 여기는.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겠죠. 이럴 때 그리고 대인 없이 대물만 백대빵 오케이? 이런 것도 하나 제의해 볼 수 있죠. 근데 불박차 보험사가 80대 20이고요. 상대 보험사는 또 뭐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아직도.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요. 밑에 글씨는 선명한데 보세요. 왜 이렇게 뿌옇대요? 뭐가 안 보여요? 빛 번짐이 왜 이렇게 심해요? 예. 본인은 아 내가 잘못한 거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과속에 대해서 내가 별도로 처벌받더라도 100대 빵이고 싶은데 아유 한 변호사는 100대 빵 아니라는 게 좀 서운하시죠. 제가 서운함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 바꿀 때 됐어요. 예. 몇 년 된 것 같아요. 밤에 잘 찍힌대요. 밤에 여기 지나실 때 북평택 톨게이트 새벽 시간이군요. 늦은 밤이든 새벽 시간을 지나시면서 선명하게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제가 좀 알고 싶으니까요. 여기 지나시면서 꼼꼼할 때 찍은 영상 저한테 좀 올려주세요. 숙제 내드립니다. 선물과 함께 숙제를 내드립니다.